최근 이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들도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셀리벌입니다. 거래소 측에서 어제 셀리벌에 대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셀리벌이는 작년에 거래 정지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최근에 감사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실적 자체가 참담했습니다. 자본 잠식률이 233.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기 자본은 244억 원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9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118억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만약에 사유 회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거래소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비슷한 뉴스입니다. TK케미컬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코스닥 거래소에서 이렇게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TK케미컬은 지난해에 공장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TK케미컬 측은 직원 200여 명을 해고해서 정리해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대표 이사가 변경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러한 뉴스만 보더라도 뭔가 기업에 굉장한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거래소 측에서는요, 중대한 영업정지 사유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 꽤나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HLB와 바이넥스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어제도 시노팩스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지수 관련 ETF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알테오젠은 특히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4위권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바이오 워낙도 올해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3월에 암흑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자라는 증권사 코멘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카카오의 주가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쪽으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 신규 외화 서비스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래블 월릿과 함께 MOU를 체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개발 실장이 다시 한번 부사장으로 새롭게 선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카카오는 이달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조직 쇄신 그리고 정관 변경 등의 반전 모색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